안녕하세요. 어떻게 오셨어요? Nobody pray for me. It been a day for me. Yeah, yeah. 아, 나도 안 해본 PT를. 야. 지금 살이 찌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아, 제가 지금 사실은 네. 그 늦둥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아, 지금 네. 좀 빠지신 거예요? 아니면은 아니요. 저는 오히려 만삭 때부터 네. 지금 좀 더찐 것 같아요. 등살이나 팔 뒤쪽 네, 그러니까 이제 막 팔 쪽도 되게 많이 붙고 옆구리 뭔가 뭐 붙을 땐 다 붙는 것 같아요. 이제. 선생님 저 번호 하나만 알려주시면 네. 선생님 애칭이 어떤 게 있으세요? 애칭이요? 네, 뭐 어떻게 애칭 저장해놓게 애칭 주변에서 어떻게 애칭 부르세요? 네 저 네 여기가 짐이잖아요. 네. 저 어렸을 때 별명이 짐승이었어요. 짐승이었어요. 쭉쭉 자 이제 반 하셨어요. 저분 아주 독하네. 네. 안 힘들어 보이셔서 자 15초만 더 찔러 피도 안 나오겠다. 와 이분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운동 지금 생각하셔서 오신 거죠? 네, 이제 막 시작하려고 일단 해서. 들어오세요. 네. 아, 네. 일단 옷을 한번 골라보실게요. 난감하네.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네. 저랑 같은 디자인인데 다른 색상이거든요. 아, 이렇게 작은 복부, 거예요? 네네. 복부살도 좀 잡아주고. 아, 네. 맞을까요? 네네. 한번 갈아입고 나와보시겠어요? 아유. 야, 저 선생님 모지시네. 척추 분절 운동이랑 척추 늘리는 신전 운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. 우리 발 뒤꿈치랑 알보를 공에다가 갖다 대주실 거예요. 네. 두 손 어깨 넓이로 빠 잡아주세요. 이제 올라가 볼게요. 다시 배꼽 속 입으로 보내시면 배꼽 집어넣은 상태에서 척추 하나씩 발가 끌어내리세요. 천천히 척추 마디마디 분절된다는 느낌. 자, 입 다물면 안 돼요.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세요. 구 입으로 코 더 뱉어내세요. 공기 다 빼내세요. 조금만 더. 더 조여주세요. 더. 보기에 쉬워 보여도 엄청 어려워요. 필라테스가 보는 것보다 강도가 진짜 세잖아요. 우리 니은자 몸 만들어 볼 거예요. 척추가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실게요. 여기에서. 그게 안 되는데. 그쵸? 여기가 힘이 없어졌는지 여기가 되게 아파요. 짐승쌤이 해주신 그 트레이닝하고 다른 거예요? 좀 다르요. 필라테스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? 완전 맞아요. 다르지. 체형 교정도 하고 근육 강화도 시키고 신체 발란스를 잡는 운동이죠. 먼저 자세 딱 손 펴고 자 손을 딱 핀다. 손가락에 모는 게 있어. 자 하나 둘 셋 소리는 누구나 지를 수 있어. 알았어? 네. 창자에 있는 찌꺼기를 품어내듯이 구령을 사정없이 해. 살살 들이쉬고 내쉬고 살살 해갖고 그것이 운동이냐? 소리 지르는 거 해라. 네. 힘 안 들고 하면 짤 없어. 다 잘라버려. 저보다 곱하기 한 10 이상인데요? 내가 보기엔 안 나오면은 집에 찾아올 뿐이다, 야. 어? 저거는. 둘, 셋, 둘, 하,
예전의 이현영 씨인데 새 사람이 된 이현영 씨 한번 만나봐야죠. 그죠. 사진으로 한 걸 순 없잖아. 궁금하다 진짜 어떻게 됐을지. 자 이랬던 사람이 소개합니다. 진짜 대박이다. 지금 화보에서 나왔. Wow. 아니, 진짜 나란히 한 번만 서봐요, 이쪽에. 나란히 한 번만 서봐요. 이거 언제 이렇게 만드셨대요? 이야, 진짜 대박이다. 아니, 진짜 이거 너무했다. 제가 이랬어요, 진짜? 옆으로 나란히 봐봐, 진짜. 진짜 심각했었구나. 진짜 잊어버리고 있었어.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지? 이 순간 딱이야. 1등 예능 이채널.